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2부 트로트 뉴스. 노래 소식부터 가수들 이야기, 최신 트렌드까지 트로트 이야기를 종합 선물 세트로 전해드립니다. 손트라 트로트 특파원 우리 엑스포츠 뉴스의 김연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도 궁금해지는데 우리 첫 번째 강진 선배님의 놀면 뭐하니 출연하고 조금 맥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능뿐 아니라요, 지상파 음악방송에서도 트로트 가수분들이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긴데, 뭐 지상파가 아니라 사실 얼마 전에 또 우리 태진 씨도 1위라는 또 큰 성과를 거두지 않았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샤인 사랑합니다. 화이팅. 네, 이렇게 네. 또 이찬원 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KBS랑 MBC랑 해서 지상파 음악방송 2관왕을 달성하면서 유의미한 기록을 보유하게 되셨어요. 네. 이번 기록은 사실 음반 발매 한 주 만에 이뤄진 값진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화제를 모았고요. 그 음악방송이라는 게 아이돌 의 전유물이다 약간 이렇게 여겨지는 것도 있는데 네. 음반 기록은 물론 또 굳건한 팬덤, 또 팬덤의 어떤 그 서포트까지 더해져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게 평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찬원 씨 관계자분께 좀 소감을 여쭤봤어요. 네, 굉장히 좀 감동적인 멘트를 해주셨는데 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신 팬들에게 일단 먼저 감사드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트로트라는 장르가 대중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트로트가 더욱더 사랑받는 장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조금 뭐 이쪽 그 음방은 뭐 아이돌들만 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김연자 선배님 네. 요즘 우리 또 트롯 뉴스 단골이신데 바로 지난 맞아요. 주말에 쇼 음악 중심에 나오셨죠? 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신곡 고맙습니다로 네. 쇼 음악 중심에 출연해서 세대 통합 무대를 꾸며주셨는데요. 물론 뭐 이미 아무르 파티로 세대를 뛰어넘는 트로트 신드롬을 일으킨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장본인답게 이번 음악 방송에서도 또 남다른 존재감으로 화끈한 무대 보여주셨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여쭤봤죠. 네네. 어떠셨는지 그랬더니 오랜만에 음악방송에 많은 후배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뜻깊은 무대 줬다고 했고요. 지금까지 50년을 노래해온 그 자신에게 아직도 현역임을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선사했다. 앞으로도 더욱더 화이팅해야겠다면서 용기와 믿음을 얻었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팬들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게 그죠. 이런 자리인 것 같아요. 늘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다음 소식은 이 트로트 열기를 상징하는 뭐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 있고요. 저도 이걸 좀 잘 아는데 가수와 팬이 소통하는 어플 이게 유행하고 있다. 네. 얘기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자면요. 가수와 팬이 소통하는 채팅 플랫폼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요것 또한 아이돌의 좀 전유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는 트로트 가수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팬과 그 스타, 트로트 스타가 채팅을 서로 나누고 일상도 공유하고 또 생일에는 축하 메시지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좀 소통하는 어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진 씨가 네. 직접 또 사용하시니까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Old people with active life 이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근데 네. 사실 제가 한 번씩 잊고 있다가 이거를 못할 때도 너무 많아요. 그래요? 한 번씩 생각날 때 그 좋은 일 혹은 뭐 나누고 싶은 일 네. 아니면 그냥 내 기분 맞아요. 이럴 때 들어가곤 하는데 이게 제가 직접 문자를 써서 이렇게 하면 상대방한테 갑니다. 쫙, 네. 네. 그리고 상대방에서 그 우리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자를 답장을 해주시면 그게 쭉 떠요. 댓글처럼.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 보면서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소통이 이제 팬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직접 또 소통을 하시니까 손태진 네. 씨를 비롯해서 불타는 트롯맨 멤버들 입점에 있는 네. 그 플랫폼 관계자께 제가 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손태진 네. 씨가 제일 유명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요? 네, 아 정말 이게 근데 길고 뚱뚱한 문자라고 혹시 아세요? 뚱뚱하게 네, 글을 쓰신대요. 기본이 10줄. 그렇죠. 제가 한번 쓸 때 쭉 네, 써서 쭉. 네. 그래서 그게 근데 팬들이 그렇게 감동하는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정말 이제 좀 이게 더 돋보이게 많이 뚱뚱하게 쓰신다고. 그 관계자분이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또 특징이 다른 게 있었어요. 그 팬들에게 그렇게 예의가 바르고 배려심이 깊은 면모로 많은 사랑을 받는다라고 저에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뭐 반말 모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있대요. 그런 분도. 그래요? 왜냐하면 약간 친구 같은 느낌처럼 하시는 분도 그래요? 있대요. 뭐 한번 뭐 그런 날을 한번 그런 날 네. 약간 뭐, 색다르다.
아 이미 지나갔다. 아, 5월 8일이었으면 아. 오빠 날 해가지고 아. 내가 오빠 되는 그 막. 어. 어 밖에서 웅성웅성 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뭐. 수 있죠. 네. 아유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갑자기 댓글에 유교보이라고 아. 이렇게 쓰셨는데. 어, 하여튼 아 요즘에는 또 다른 분야도 이제 쌍방향의 소통이 진짜 중요하고. 이 대중문화도 그렇죠? 진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송가인 씨도 이걸 네. 참 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또 송가인 씨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송가인 씨가 그 특유의 약간 네. 와일드하면서도 이렇게 밀당 같은 그런 느낌이 있대요. 네. 그래서 약간 뭐 콘서트 와 뭐 뭐뭐 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강단 있는 스타일의 네. 메시지를 팬들한테 많이 보내시는데 아. 남성 팬들이 또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네. 면에 또 되게 이렇게 매료되고 매력 있다 느끼면서 네 가겠습니다. 약간 아. 그렇게 피드백이 있다고 좀 새롭다 하시더라고요. 어, 저도 이런 팁을 잘 써서 딱 다른 것 같아요. 네. 팬분들과 소통을 더 잘하는 그런 가수 되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지막 소식으로 갈 텐데요. 아, 방금 잠시 얘기 나왔던 우리 이찬원 씨의 하늘여행 준비했고요. 어, 이 곡 나가면서 저도 뭐 잠깐 뭐라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노래 들으시죠.
이찬원 씨의 하늘 여행 듣고 왔습니다. 되게 뭔가 뭉클해지는 그런 노래네요. 지금 방금 노래가 나가면서 저도 잠시 그 소통 어플에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갑자기 이게 조금 로딩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뭐 다 받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한번 가시죠. 네, 기부도 열심히 하는 트로트 스타들이 주인공인데요. 만 15세의 나이로 최종 우승하면서 트로트 서바이벌 오디션 또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운 정서주 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최근에 오디션 프로그램 후 첫 기부로 2천만 원을 쾌척해서 또 많은 화제를 모았어요. 또 정서주 씨가 이와 관련해서 그 미스 트로트 3 진이된 이후 첫 번째 기부를 함께해서 정말 행복하다. 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와, 이런 어린 친구가 있다면 어른 가수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맞아요. 네. 신성 씨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인연이 남다르시니까. 네. 신성 씨가 이제 그 불타는 트롯맨 탑7 동료들과 함께 1억 원을 쾌척한 적도 있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는 고향 예산군에서 열린 축제 행사를 출연료를 소외계층을 위해서 기부하는 등 선한 행보를 계속 이어오셨어요. 네. 제가 또 신성 씨랑도 통화를 직접 나눴는데 정말요? 네, 신성 씨가 이제 기부란 이란 제가 질문에 네. 기부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보상받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도 뿌듯하고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재 개그는 안 했나요? 굉장히 진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부하는 스타들까지 해서 정말 네. 늘 나눔으로 사랑으로 사는 우리 트로트 가수들 많은 분들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 또 어떤 소식들을 가지고 오실지 아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에게는 약간 뭔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어서.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트라 트로트 특파원 엑스포츠 뉴스 김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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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트 라디오. Thank you.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수요일엔 청취자 미션 수행단이죠. 노래면 노래, 개인기면 개인기, 해가 뜨는 그날까지 달리고 달리는 내일은 해뜰 날 4인방이 찾아옵니다.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신날 준비하시면서 잠시 숨 돌리고 계세요. 오늘 소식 전해드린 정서주의 바람 바람아 듣고 뉴스까지 듣고 1시 5분에 돌아올게요. 어디 가지 말고 더워도 제 손 잡고 있어줘요. 이따 봐요. 너는 달래주려나 세상에 지쳐 울고 싶은 날 나는 바람이 되어 한없이 위로가 되는 당신